포스코 홀딩스가 폴란드에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준공했습니다. 포스코 홀딩스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폴란드 브젝돌리에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PLSC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. 이 공장은 지난해 10월 착공 후 10개월여 만에 준공됐습니다. 연간 7,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2차 전지 재활용 공장으로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과 폐배터리 등 폐기물을 수거 분쇄해 중간 가공품인 블랙매스를 생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블랙매스는 포스코 HY 클린메탈에 공급돼 리튬, 니켈 등 2차 전지 소재를 추출하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.